네. 우리 교회를 보면 여러분 진짜 초대교회 같아요. 네, 정말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참 보며 감사합니다. 우리 방문하신 분들이 이 시대에도 이런 교회가 있네요 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세상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작고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무엘상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인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간 리딩 지저스 사사기서를 통하여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참혹한 실패를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사기를 읽으신 분들은 이 내용이 무엇인지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가 함께 설교와 또 성경 읽기를 함께 해나가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한 일입니다. 사사기서만 읽으면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사기서, 특별히 17장 이후에 나타나는 이런 참혹한 일들 바라보며, 아, 우리는 깨닫죠. 인간 세상에는 소망이 없구나. 내용이 굉장히 어둡고 우울합니다. 하지만 이 어둡고 캄캄한 사사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요. 이 사사기 바로 다음에 나오는 룻기서를 보면 이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암흑기, 캄캄한 시대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진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하나님은 이방 여인 롯이 아니죠. 룻입니다.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지금 리딩 지저스를 통해 그걸 보는 겁니다. 사람에게 집중하고 인물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가운데 또 상황 가운데 사건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인간 세상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룻은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메시아의 족보에 그 이름이 등재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룻은 자기 집안의 기업 무를자인 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죠. 그리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또 오벳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오늘 16장에 등장하는 이새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새를 통하여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인물, 누구입니까? 다윗이 이 땅에 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신실함을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룻기서 마지막 부분이 그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메시아의 족보가 나오죠.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의 족보에 하나님은 이방 여인들, 이 룻, 그리고 라합, 이런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룻이라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을 통하여 바로 다윗을 이 땅에 오도록 하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퀴즈를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보아스와 다윗은 촌수가 어떻게 될까요? 자,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예, 보아스하고 다윗은 촌수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국 사회 촌수 굉장히 중요하죠. 부부간에는 여러분 몇 촌입니까? 부부간에 몇 촌입니까? 영촌 아닙니까? 맞죠? 부모와 또 자녀 간에는 일촌이고요. 맞죠? 자, 그러면 보아스와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촌수는 잘 모르겠고, 맞죠?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는 다윗의, 예,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힘있게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닌 것 같은데? 할아버지 더 위인 것 같은데? 증조 할아버지. 아, 정답 나왔습니다. 증조부죠. 네. 자, 여러분, 성경이 참 재미가 있어요. 참 신비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방 여인을 이렇게 데려다가 이 보아스와 결혼하도록 만드시고 또 이 보아스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도록 그렇게 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오묘합니다. 신묘막측한 거예요. 너무너무 성경을 읽으면요.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결코 늦추지 않으십니다. 바로 어둠을 몰아낼 그 빛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에서 빛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사시대를 제가 설명하는 것이 오늘 왕정시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의 비극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의 부재로 인한 것이었어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이 나고 있지요. 화면은 없습니다. 사사기 22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이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 후렴구처럼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비극,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제 마음대로 행하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 같지 않습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다 무너졌죠.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는 뭐 질서가 뭐 이제는 참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원하면 다 해요. 내가 좋으면 그만이고 내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고 여러분 그런 시대 사조에 너무 물들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 공동체를 지켜야 되고요. 우리의 자녀와 선조들을 지켜나가야 되고 또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소중한 가치들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왕이 없어서 영적인 무지몽매에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또 선지자인 한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 사사를 분류할 때 사무엘은 제외하고 열두 사사로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사시대를 마감하시고 새롭게 왕정시대를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읽으실 사무엘상의 대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주시면요. 이 사무엘상은 특별히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지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그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은요 일반적으로 사무엘이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슬쩍 넘겨보시면 한 달이 며칠이죠? 31 또는 31일. 사무엘상은 31장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사무엘상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드리는 거예요. 몇 장이라고요? 사무엘의 31장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읽어나가시면 됩니다. 이제 사무엘상의 전반부는요. 사무엘에게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크게 뭐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세 사람으로 기억하면 사무엘상은 끝입니다. 1장부터 7장은 사무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8장부터는 누구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왕의 이야기가 15장까지 집중되어서 나오고 있고 그 이후에도 마지막 31장까지 사울의 죽음과 비참한 최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6장부터는 누구에게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죠? 다윗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하면 세 사람 떠올리면 돼요. 누굽니까? 사무엘, 사울, 다윗.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어느 성경입니까? 사무엘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간에 살펴보게 될 사무엘하서는 다윗을 중심으로 하는 다윗 왕국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무엘 선지자들에게 이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몇 장 앞으로 넘겨보십니다. 8장 5절을 함께 넘겨보겠습니다. 8장 5절. 8장 5절 말씀. 자, 화면도 보고 또 우리 성경을 찾는 것도 아주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8장 5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제 지도자들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자, 같이 읽습니다. 모든 나라와 시작. 모든 나라와 같이 아멘. 한마디로 뭡니까? 뭘 세워달라고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처럼 다른 민족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의 이야기 듣고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뭐 6절에 나타나고 있지만 사무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구절입니다. 우리 7절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7절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까요? 이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으로 존재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굉장히 안타까우셨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사무엘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 왕으로 여전히 존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사시대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보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하여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섬기며 그들의 문화를 본받고 그들을 따라하는 그 모습 바라보며 하나님이 굉장히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나 자신이 나의 왕이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마치 내가 생각하면 그것이 법이고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 계속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인간왕을 세워주시죠.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왕을 세우기만 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이스라엘도 이제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강력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오산했던 것이죠. 왕을 세운다 한들 그들이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도록 하시는데요. 온 백성의 기대 가운데 세워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바로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그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죠.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가 더 있을 컸을 만큼 키도 크고 또 인물도 잘생겼습니다. 오늘날의 용어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었어요? 얼짱, 몸짱. 누가 봐도 와 멋지다. 뭐 우리 배우 이름 대해서 그렇지만 우리 뭐 정우성 씨나 뭐 이정재 씨나 뭐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눈에 보기에 좋아 보였던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이 사울은 왕이 되기 위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뭐 집안도 나쁘지 않았고요. 훌륭했죠. 사무엘상 9장 2절 한 절 넘겨보시겠어요? 한 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예, 바로 넘겨보시면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준수 형제 있잖아요. 네, 우리 앞자리에 있어. 네, 미안해요. 부끄럽게 해서. 네, 우리 준수 형제만큼 뭐 더 잘생겼을 것 같아요.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요구대로 이러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야기가 9장부터 나오는데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막 그냥 여호와 영에 감동이 돼가지고 막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고 막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다 죽이겠다고 말하고 굉장히 멋져 보였어요.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죠. 아니요. 사울의 본래 마음이 그거였을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제도와 권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군대를 만들고 그렇게 블레셋과 전투를 막 벌이죠. 처음에는 막 승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러분 읽게 되시겠지만 오직 선지자만 또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사무엘 늦게 온다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려요. 그런 하나님이 정말 경악할 만한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짓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거듭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척했지만 그의 진짜 마음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에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로 옮겨지는데요. 16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16장은 소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1절에 보면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사무엘에게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이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무엘 선지자는 이세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가보면 이 사도행전의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앞절 보면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자, 그 다음부터 같이 있습니다. 다윗을 시작. 다윗을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던 것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전 번역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것은요, 다윗이 뭐 인물이 준수하고 훌륭해서가 아니었어요. 그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단 하나예요. 우리의 중심은 어떠한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 정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고 평가하실지는 뭐 전혀 사람마다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의 모습이 바른가? 그냥 사울처럼 잘하는 척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반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그래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의 중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또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어요. 하는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뽀록 나죠. 다 들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과 같은 그러한 변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실한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선택을 받은 것은 이 다윗의 그 마음, 그 마음의 동기가, 모티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사람 만나면 어떠세요? 마음에 드는 사람 있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잖아요. 나와 비슷한 사람 좋아하기도 하고 또 나하고 맞는 사람하고 어울리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자세한 내용을 제가 살피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이제 이세의 아들들을 차례로 데려와서 이렇게 왕을 세우는데, 여러분, 첫째 엘리압이라는 아들이 왔습니다. 보니까 엘리압이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6절에 마음에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첫째 보니까 너무 그냥 기름을 빨리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우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요절 7절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 사람이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그 중심,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속마음 참 이렇게 남에게 보여주기 싫잖아요. 정말 믿을만하고 편한 분, 정말 가족 같은 사람에게는 내 진심을 털어놓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우리의 속마음을 잘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7절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중심이라는 단어를 이 히브리 원문을 살펴보면요, 레프 또는 레바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원어의 뜻을 가장 더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 동기라는 단어, 모티브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의 동기. 하나님은 다윗의 그 중심, 다윗의 그 모티브, 동기를 보셨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중심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는지 그 마음의 동기를 보셨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그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죠.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다. 맞죠? 그런데 예배하는 동기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 위로를 받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 은혜를 받고, 그게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는 찬송도 가급적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송을 많이 부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이렇게 만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지, 은혜를 받는 게 예배의 목적이나 동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삶의 의미를, 우리 예배의 동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지, 뭔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필요를 따라서 접근하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이 되면 그 사람을 상대합니다. 나에게 필요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버려버려요. 가차없이. 그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살면서 다 겪으시고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그 일, 그 사건을 겪으면서 내가 이런 인간 절대 안 되겠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비록 나를 이렇게 좀 뭐 이용해 먹고 때로 그렇게 하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저렇게는 안 해야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티브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은 진실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도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법칙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면서, 삶의 모든 순간이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임을 또 우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달라졌어요. 이전 시대는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박사학위 가지고 있으면 아주 이렇게 인정받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난 박사다 이러면 다 따라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바뀌었어요. 지금은요, 박사다 이러면 아무도 안 따라가요. 어떻게 하면 따라온 줄 아십니까? 나 밥 산다 이러면 다 밥 사면 다 따라옵니다. 바야흐로 박사 위에, 밥사의 시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교회의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가 더 작고 연약하신 분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고
그런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왕이 되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이스라엘 왕은 누구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마음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의 왕은 누구인가? 나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왕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내가 하는 게 다 그냥 뭐 진리인 줄 알아요. 그런 착각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심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으며,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왕 대신 그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